코로나19 사태로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무대에 올리기 어려워지자 공연계에서는 랜선 공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공연 녹화 영상에 온라인 입장권을 구매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으로 관람하는 건데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뮤지컬 평양 마케팀도 온라인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셧다운된 공연계는 무대를 랜선으로 옮겨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랜선 공연은 관객이 공연 녹화 영상에 온라인 입장권을 구매해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관람하는 공연입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평양마켓도 22일부터 시작하는 랜선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관객이 없는 텅 빈 공연장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배우들을 카메라가 비춥니다. 뮤지컬 무대는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 배경이나 무대보다는 출연하는 인물의 동작과 표정, 감정 위주로 촬영하는 것이 다른 영상물 제작과는 구별되는 점입니다. 평양마켓 총연출을 맡은 신박한 제작소 이형주 대표는 북한의 현실을 랜선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또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영화와 다르게 조금 이 메시지가 제대로 더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형태의 그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다. 배우들도 관객과 소통하지 못하는 무대가 아쉽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현장의 생생함이 동일하게 느껴지도록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무대를 위해 힘썼습니다. 표정이나 이런 뭐 동작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함으로써 좀 랜선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이거를 집안에서 봐도 참 재밌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랜선으로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뮤지컬 무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오바를 했다거나 더 소극적에 다거나 그런 건 안 하고 똑같이 무대 섰을 때처럼 하려고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랜선 공연이 공연 문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